지금 앞에 보이는 증상은 화부병, 화부병. 꽃서근병이에요. 근데 이렇게 예. 나무가 다 말라. 그러니까, 예, 예. 우리가 이제 겨울에 날씨가 많이 춥거나, 비바람이 불거나, 저온, 그 다음에 산지형 가수원이 많이 춥잖아, 그죠? 그럴 때 일기가 이제 일교차 클 때, 그때 감염되는데, 아, 다른 말로 꽃서근병, 또 열매서근병이라고 그래요. 글쎄, 열매서근병도. 예, 만지면 몰랑몰랑해, 그죠? 갈색으로. 진물이 나오고. 좋은 게, 예. 진물이 나와가지고, 네, 맞아요. 보면 깨끗하게 예. 쏙 들어, 그 속에다. 그, 우리가 이제 그, 특히 산지형 가수원, 내 가수원이 이제 계곡 근처에 있거나, 이런 데 심하거든요. 오던 지역이 해마다 와요. 올 수 있고 안 올 수 있고, 그의 기후에 따라가지고. 아니, 생존층이 예. 여기 발생이 원래 됐다면은, 내 후년에 똑같은 이런 온도가 된다면은, 또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수원에는 저걸 하셔야 돼요. 꽃이 30 내지 50% 개화됐을 때, 치는 살균제가 따로 있습니다. 벌이 안전하고, 수정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그 약 이름이 뭐냐면, 과거에는 파리사드가 있었는데, 이게 생사 중단됐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골든타임. 판타지스타 이런 약을 이제 개화기 중에 꽃에다 살포하면은 대부분 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아니, 상황이에요. 이거 보니까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보이네 보니까. 아니 어제 그래서 예. 이 젓갈을 하다가 난 그 아들하고 하다가 예. 아들이 그러는 게 야 아빠 이게 한만 해도 하생병 같다고. 예, 그 증상하고 게... 유사하지. 예. 예. 우리가 진단 키트를 대보면은 이 조직 배양 검사를 해보면은 화부병으로 나옵니다. 예. 예, 증상이 조금 다르긴 다릅니다. 예. 화상병은 그 이 신초에 노란 진액이 흘러나와요. 예. 예, 낚시 바늘처럼 이게 해수순이 꼬부라지고 여기는 제가 이제 보니까 해수순이 지금 바늘 낚시 바늘처럼 꼬부라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직근도 잘 빠졌어요. 이렇게 보니까 얘도 예. 보면 잘 빠졌고 예. 이렇게 예, 꼬부라집니다. 꼬부라지고 신초 여기에 황색의 진액이 흘러나와요. 예. 처음 접하신 분들은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전부 다 이게 화부병, 꽃서근병이다. 개화기 중에 감염 꽃서근병이다. 골든타임 판타지스타를 단용 살포하게 되면은 일종의 곰팡이균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예방이 됩니다. 예. 이게 일교차가 심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이 지역에 보면은 이 병이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는데 올 때는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인근 지역도 왔고 지금 다녀보니까. 네, 저 꼭대기도 저 말로 자꾸. 그러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 나도 이 아들하고 전 젓갈을 하면서 예. 이 아빠 안만 해도 화상병 같다. 바람이 많이 발굴해 갖고 바람에 저거 한 거라고. 그게 어제 김기사한테 얘기를 했대. 아이 바람엔 절대로. 해수순이 넘어갈 리가 없지. 넘어갈 리가 없다. 예. 그래, 아까 전 저기 보니까, 여기도 뭐, 이제 그 증상을 보면은, 풀약, 예, 풀약을 뭐 쳤습니까? 쳤네, 그죠? 저거 다 쳤지. 아, 파스타. 네. 예. 요런 건 이제 풀약이 튀어가지고, 갈색 반점이 나타나고, 예. 그리고 저 위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잎이, 상인계가 있던데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이 바람 불어가지고 막 찢어진 거야, 이거. 이게. 예. 바람이 엄청 불었는데 여기서 바람 치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예, 바람 때문에 이렇게 변하고 찢어지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 가수원은 산지역이다 보니까 경사가 심하고 갈반 조심하세요, 갈반. 갈반 고통은 없어. 여기. 없었어요? 아, 다행이네. 약지 주는 대로 꼬대로 해놓을게. 갈반 먹으면 여기서 바람 엄청 불었네. 아, 여기 예. 바람이 좀. 많이 불죠? 세지, 굴러. 예, 다 찢어진 모습입니다. 이 바람 맞이 쪽인데, 잎이 많이 찢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그네슘 한번 치셔야 되겠네, 마그네슘. 그리고 저 황산가리, 이달 말쯤도 뿌리셔야 됩니다. 예. 특히 홍로. 그게 이제 흡수되기까지 40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달 말쯤 뿌리셔야 돼요. 300평당 한 포 반 정도. 아, 여기서 그룹도 쉽구나.